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ESPY 시상식에서 이번 시즌 은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켄드릭 퍼킨스는 르브론이 만약 유도니스 하슬렘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면 50살까지도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말했네요. 자말 머레이가 ESPY 시상식에서 베스트 컴백 플레이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 기대되네요. NBA 분석가 크레이크 하트는 카이리 어빙이 역대 탑4 가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팀 킬러라고도 덧붙였네요. 일각에서는 데미안 릴라드의 상황이 필라델피아와 벤 시몬스의 상황처럼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현재 마이애미가 릴라드 영입을 위해 제시한 딜은 타일러 히로, 한두 명의 유망주 선수, 1라운드 픽 3장, 그리고 셀러리 필러라고 하네요. 하지만 포틀랜드 구단은 릴라드를 대가로 케빈 듀란트급의 선수를 원하며 두 명의 유망주와 1라운드 픽 4장을 원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보스턴 구단과 2년 60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군요. 윌 바튼은 카멜로 앤서니가 역대 탑 15위에 드는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역사상 앤서니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준 15명의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네요.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수술을 받았으며 이번 피바 월드컵에는 불참한다고 합니다. 그랜트 윌리엄스는 자신과 마커스 스마트가 없는 보스턴 수비에 대해 팀 전체가 수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네요. 댈러스 구단이 보얀 보그다노비치 영입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데니스 슈레더는 그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주전이면 좋겠지만 벤치로 나와도 같은 정신력으로 플레이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다빈앤 감독은 언젠가는 오스틴 리브스가 올스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네요. 켈리 오브레 주니어와 크리스천 우드가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닉스 구단은 카메론 페인의 트레이드를 물색 중이며 인디애나 가드 TJ 맥코넬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다수의 팀들이 포함된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알페렌 센군의 키가 2m11cm로 작았다고 합니다. 이는 신발을 벗고 잰 키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신장은 2m6cm였네요. 조시 오코기가 피닉스와 2년 5.7밀리언 달러의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윌리 헤르난 고메즈가 바르셀로나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라고 하네요. 시카고 구단이 35픽으로 지명한 줄리안 필립스와 4년 8.1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